마늘빵. 난 다른 거 시킨 것 같은데. 뭐 스파게티 같은 게 왔습니다. 이상하다. 난 다른 거 시킨 것 같은데. 상하이 파스타인가? 알리오 올리오 맛이 아니에요. 매워. 상하이 알리오 올리오인가? 내가 시킨 건 다른 건데. 맛이 좀 더 매운데. 알리오 올리오 맛이 아닌데? 확실히 알리오 올리오를 맵게 해갖고 다른 메뉴로 팔고 있나봐. 이렇게 맵진 않았거든. 내가 알리오올리오를 많이 시켜봐서 이제는 맛을 알지. 근데 이렇게 맵진 않았어. 얘는 지금 매워. 그 있잖아, 그 매운 고추 있잖아, 청양 말고 그 있잖아, 조금 해갖고 매운 거 그거야. 상하이. 그걸 상하이 파스타라고 해서 파나? 베트남 고추인가? 그 매운 거 있잖아. 그 맛 나요, 그 맛. 야식 사랑님 감사합니다. 쩝쩝 소리 감사합니다. 그냥 알리오가 더 나아요. 이건 너무 매워. 인간적으로 이거는 여름에 이렇게 맵게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.
네, 불닭볶음면 안 먹어봤어. 내가 전에 라면 그 매운 거 하나를 먹어봤는데 그게 불닭볶음면이었나? 아닌 것 같은데. 그 되게 매웠던 라면이 뭐죠, 그거? 그거 춤수라면. 근데 불닭볶음면 맵나 봐. 이 틈새라면보다 더 매워. 곱에 캡사이신이 묻어가지고 무서워서 벌써 막 입이 후끈 달아올랐어. 그래. 매울 땐 빵이지.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매울 때 우유나 빵 먹으면은 매운맛 없어지는 거. 얘가 그 매운 그 캡사이신을 다 흡수해. 우유도 그렇고.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. 매우시면은 빵에 혓바닥을 묻히시면은 매운맛이 없어집니다. 빵은 제가 시켰어요. 최소 배달비가 충족이 안 돼서 추가로 시켰어. 진짜야. 얘가 다 빨아들여. 진짜라니까. 이렇게 흡수, 캡사이신을 우유랑 빵이 이렇게 싹 다 가져가. 매운맛이 없어져. 얘가 왜 그거 있잖아요. 그 뭐라고 하지? 그냥 흐르는 거. 아, 너무 더운데 난 되게 시원한 걸 원했는데 갑자기 매운 게 와갖고 얘 그냥 흘러. 뱉은 게 아니, 내가 뭐 먹방을 뱉어. 뱉기는 얘가 그냥 이렇게. 얘 지금 그 너무 매워 지금 이거. 큰 새우가 없잖아. 큰 새우가 없고 얘 내가 그 매운 고추를 막 넣어버린 거야. 비염 치료가 됐어. 비염이 치료가 됐어. 먹뱃 아니야, 먹뱃 아니에요. 그건 아니지. 그뭐 뭐. 콧물이 날지는. 먹뱃은 안 하지. 먹뱃 아니에요. 어떻게 실시간으로 먹뱃을 밑에다 할수 있습니까? 그럼 소리가 났겠지, 퇴 하고. 전혀. 바닷가에서 간 올라온 소금으로 절여진 미역도 미역이었나? 그것도 내가 그냥 다 먹은 사람이야. 못 먹는 게 없어.
먹봐야 아니면 죄송해요. 너무 먹뱃도 안 하고 꼼수도 안 부리고 주는 음식 다 먹어서 죄송해요. 너무 독한 모습만 보여드렸죠. 그런데 점성이 약한 맹물 같은 콧물이 흘러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. 그 방송 사고야 그거는 진짜. 떡당을 하려고 15분 전에 팔피테이션? 예. 감사합니다. 드시고 노래 락곡으로 두 곡 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때려드리겠습니다. 먹뱃 사과 방송을 하고 화자가 됐어. 근데 알고 봤더니 먹뱃이 구라였던 거야. 뜨려고 하지도 않은 먹뱃을 했다고 거짓 사과까지 한 거지. 그 또 사과를 해야 돼. 먹뱃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해서 사과합니다. 그러면 먹뱃이 진짜가 아니었는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거짓 사과도 했으니 거짓 사과에 대한 사과도 해야 돼. 그럼 거짓 사과를 했다고 또 사과를 해. 이게 그 끝이 없죠. 사과만 하다 끝나. 진솔하게 삽시다. 진실되게 저는 먹뱃을 하진 않았어요.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건 안 되지. 코뿐 휴지를 예, 유튜브 정직감인데 혐오감 조장으로 극우 유튜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방송 중 코뿐 휴지 공개해 시청자들 경악. 코로나가 한창인데 뭐하는 짓이냐 비판 끝 올라와. 알고 보니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이 시킨 사람이 언론사에 제보했어. 그래도 빵이 있으니까 그나마 참고 먹을 수 있는 거야. 얘마저 없었으면 와 오늘 고추를 골라 빼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다 힘들어. 다 먹었어요.
너무 매워 지금. 옛날에는 되게 음식을 맵게 먹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맵게 먹으면은 민주노총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. 아 오늘 왜 잔에다 마시냐고요? 이걸 아까 얼려놨어. 일부러 내가 이제 아이스로 한번 먹어보려고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설거지를 안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. 컵을 다 쓴 거야. 이거밖에 안 남았어. 그래서 여기다 넣고 이제 넣었죠. 약간 이제 땡땡하게 얼었더라고. 예.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거 설거지 해야 되는 거니까 예.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깨끗하게 먹는 척이라도 해야지. 예. 예, 유리잔에 냉동하면 안 돼? 깨지나? 죄송합니다. 아.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. 저 컵이 다 설거지통에 다 쌓여 있어요. 지금 개수대에 다 쌓여 있어. 예, 뉴스 할 때 다 먹었죠. 아. 살림 하나 날려 먹으면 안 되지. 나는 그 날리는 것보다도 그 유리 조각 치우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. 설거지 한 일단 2주는 넘은 것 같은데 2주는 넘은 것 같은데 2주는 넘은 것 같대. 소주잔이 없어요. 냄새는 나는 물에 담가놔서 냄새는 안 나더라고. 예. 그 오늘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예, 어차피 내일 술방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해놔야 됩니다. 아, 예. 아, 그러면. 잘 먹었으니 일을 해야죠.